안녕하세요. 신디 넬레이의 신디예요. 오늘은 샤넬 코코비치가 론칭했다고 해서 한번 매장에 가보려고 해요. 코코비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미국에서도 5개 정도 매장에서만 들여온다고 하네요. 우선 22A 공방 컬렉션 가방과 스몰 레더 구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공방 컬렉션 때 22백도 다양한 컬러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화이트가 그래도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가방 사이즈가 워낙 넉넉하게 나와서 스몰 사이즈도 꽤 큰 것 같더라고요. 이번 22A에서 이 그린 컬러가 굉장히 이쁘던데요. 스몰 사이즈고 한번 매봤는데 어떤가요? 그린 말고도 브라운 컬러라든지 핑크 컬러 그리고 메탈 컬러도 나왔는데요. 그린 컬러가 여러 가지 아웃핏에 매치하기 쉬울 것 같고요. 이번 공방 컬렉션 대표 세 가지 컬러인데요. 이 카드 홀더는 425불이고요. 기본 클래식 스몰 베니티는 2225불이고요. 벨트백은 종류가 다르긴 한데 1900불 정도 되고요. 저번 시즌 코랄 컬러도 많이 보이고요. 스몰 베니티 백, 큰 베니티 백 여러 가지 종류가 보이고요. 파우치도 예쁜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 헤어밴드는 너무 깜찍하죠? 핑크 컬러 도비백도 너무 귀엽고요. 개인적으로 22 백팩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너무 투박하죠? 화려한 액세서리들도 많이 보이고요. 이 요트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핑크색 파우치 너무 깜찍하죠? 핸들이 달린 베니티 백들도 보이고요. 이전 시즌 19 백들도 보이네요. 레더로 된 라지 쇼핑백은 6600불로 가격이 꽤 센데요. 천 소재의 작은 사이즈는 3700불로 가격이 괜찮네요. 보라색 컬러들도 굉장히 이쁘죠? 전 이 코랄색 버킷백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19백들도 사이즈와 컬러가 다양하고요. 가브리엘 호버도 사이즈와 컬러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 시즌 데님 쇼핑백과 데님 버킷백도 보이죠? 이 샌들도 화려한 게 이쁘죠? 22S 컬렉션 에스파듀도 너무 귀엽죠? 가브리엘 호보 핑크와 19 핑크 너무 귀엽죠? 네이비 컬러는 이번 시즌일 것 같아요. 저는 미니보이 샤넬이 너무 깜찍한 것 같아요. 코럴 핑크색 라지 쇼핑백도 너무 깜찍하죠? 이 요요는 정말 가격을 알고 싶은데 홈페이지 나와있진 않네요. 네이비색 19백은 무난하게 평소에 들기 괜찮을 것 같아요. 화이트, 네이비, 코랄 컬러가 많이 보이죠? 저는 샤넬에서는 볼드한 주얼리들이 이쁜 것 같아요. 맙소사, 샤넬 로고가 스터드로 박힌 이 파우치 너무 깜찍하죠? 이 블루 컬러 드로스트링 백도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 트래벌 백은 가격 대비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요. 여행할 때 쓰면 욕이 날 것 같아요. 이 꽃무늬 플랫백은 클래식 백이라서 가격이 8,000불이 넘네요. 이 19 스몰 사이즈도 컬러가 너무 이쁘죠? 저번 봄 시즌 22S 컬렉션 거네요. 이 핸들 달린 펄스 베니티 백은 이번 시즌 22A 컬렉션인데요. 이 보라색 컬러 환상이죠? 진한 보라색이라서 포인트로 들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코비치 백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데님 메신저 백은 크기도 굉장히 크고 데일리로 들기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동그리 백은 지퍼를 열면 볼링백으로 변하는데요. 약간 트랜스포머 느낌의 그런 굉장히 특이한 백인데 예뻐요. 이 핑크 트위드 플랫백도 지퍼를 열면 라지 쇼핑백으로 변하는데요. 이것도 트랜스포머 백이죠? 너무 귀엽죠? 이 토트백은 라지 쇼핑백인데 데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비치백으로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크기에 비해 가격도 4,000불로 굉장히 괜찮고요. 이 그물백은 이브닝백으로 들기에도 괜찮고 비치백으로도 쓰기에 예쁜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여러가지 활용하기 좋은 그런 큰 백인데요. 맥시 사이즈고요. 맥시 쇼핑백으로 7,800불이에요.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비치 룩에도 의외로 잘 어울릴 것 같은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도 포인트로 들기에도 이쁜 그런 백이에요. 너무 이쁘죠? 맙소사 클러치백으로도 있네요. 이 클러치백은 4,000불이고요. 가격에 비해서 꽤 크기가 큰 편이라서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이브닝 드레스에 포인트로 들기도 괜찮고 데일리로도 들기에 괜찮은 사이즈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샤넬 로고가 약간 진주로 강조되어서 정말 여성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클러치고요. 22M 코코비치 컬렉션에서 나온 똥 샌들이고요. 화이트랑 블랙 둘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여름에 어떤 룩에도 매치해서 신기 괜찮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스테이 튠 코코비치 레디 투 웨어 놓치지 마세요. 이번 코코비치 컬렉션에서 나온 이 리미티드 에디션 옷들은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같은 그런 옷들이에요. 정말 이쁘고요. 특히 이번 컬렉션에서 데님으로 만든 옷들이 정말 이쁜 게 많아요. 이 데님 드레스는 정말 깜찍한 스타일이고요. 데님 라지 쇼핑백이랑 매치해서 입어봤는데 정말 잘 어울리죠? 좀 더 캐주얼한 스타일로 입고 싶으시다면 안에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어도 좀 더 귀엽게 연출할 수 있겠죠? 빈티지한 느낌의 단추도 너무 귀엽죠? 샤넬은 단추 하나하나도 굉장히 섬세하게 고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청청 패션으로 자켓과 데님 숏팬츠를 함께 입어봤는데요. 전체가 데님인데도 이 메신저백이랑도 잘 어울리고 너무 깜찍하죠? 자켓과 숏팬츠는 세트로 단추도 빈티지한 똑같은 단추를 썼고요. 아래 위로 38 사이즈를 입었는데 위에는 저는 34를 입어도 될 것 같고요. 좀 넉넉한 핏으로 나왔고요. 밑에 숏팬츠는 38이 잘 맞았어요. 청청 패션의 포인트로 이 핑크 토트백을 들어봤는데요. 라지 쇼핑백도 어울리지만 약간 플랫백 스타일이 좀 더 깜찍하게 포인트로 귀엽죠? 이번에는 볼링백을 한번 매봤는데요. 지퍼를 채워서 동그리백으로 매도 귀여울 것 같아요. 블랙 트위드인데 살짝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이 볼링백은 두 가지 컬러가 더 있는데요. 핑크와 레드 트위드 너무 깜찍하죠? 저는 이게 트위드 스커트인 줄 알았는데요. 파레오라고 해서 수염복 위에 허리에 두르는 비치웨어라고 하네요. 깜찍하긴 한데 너무 짧아서 엉덩이만 간신히 가리는 그런 정도 길이네요. 원피스로도 나오는데 저는 구경을 아직 못했는데요. 원피스로 나오면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위에 이 반팔 트위드 자켓이랑 세트로 수영복 위에 입으면 너무 깜찍하겠죠? 이번에는 코코비치 22M 드레스인데요. 굉장히 여성스러운 여름 원피스고요. 이 블랙똥 샌들이랑 잘 어울리죠? 화이트 컬러도 있고요. 스트레치한 재질이 아니라서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두 사이즈 업해서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티셔츠로도 있는데요. 티셔츠로 화이트 컬러 입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22A 공방 컬렉션에서 나온 가디건을 입어봤는데요. 이 블링블링한 금장 단추 너무 고급스럽죠? 컬러풀하고 다양한 소재의 패치들이 잘 어울리고요. 기본 스타일 이너에 화려하게 겉에 포인트로 입어주기 괜찮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공방 컬렉션 화이트 진인데요. 38 사이즈를 입었는데 굉장히 편했고요. 이 끝단이 흘러내리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여기저기 매치해서 여름에 입기에 괜찮은 기본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데님 드레스에 핑크색 라지 쇼핑백을 매봤고요. 차분한 톤의 데님 드레스에 화려한 핑크색을 매치하니까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같은 핑크 트위드이지만 볼링백으로 매면 좀 더 깜찍할 것 같죠? 아까 입어본 블랙 드레스의 짧은 티셔츠 버전인데요. 이것도 타이트한 스타일이어서 두 사이즈 업해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이트 컬러로 입으면 좀 더 산뜻하겠죠? 그래서 제 마주 티셔츠랑 매치해서 입어봤는데요. 산뜻하죠? 그리고 이 메신저 백이랑 이 쇼츠 팬츠는 정말 잘 어울리죠? 세트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에 가볍게 산뜻하게 입고 들기 괜찮죠? 이 드레스는 공방 컬렉션 건데요. 은은하게 반짝이는 네이비 컬러고요. 신축성도 좋고 굉장히 여름에 입기에 좋은 그런 드레스인 것 같아요. 가격도 롱드레스인데도 3,000불대고요. 신축성이 좋고 촤라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여성스럽게 이브닝 드레스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데님 버킷햇은 코코비치 라인의 데님 드레스와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미디엄 사이즈를 써봤는데 살짝 작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코코비치 언박싱 곧 들어갈게요. 그럼 파트 2에서 또 봬요.